구독해주세요.자, 드디어 도색이다. 아유, 진짜 이거 마스킹 테이프 붙이는데 뭐가 이렇게 오래 걸렸냐? 여러분, 이제 이 서페이서를 올려준 이 파츠들의 도색을 시작할 건데요. 오늘의 도료는 이겁니다. 로즈 핑크 조소냥 거고요. 저는 스펀지 도색으로 약간 뽀송뽀송한 느낌을 내주려고 합니다. 제가 조금 사용을 했는데 이거는 웹팔레트예요. 물감이 마르지 않도록 웹팔레트에 지금 짜놨고, 이 제품은 하비미오의 웹팔레트 겸 립스틱 할 때도 사용할 수 있는 만능 팔레트입니다. 이거는 제가 영상을 따로 찍은 게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도색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사용하는 스펀지는 다이소에 가면은 이렇게 많이 한 번에 여러 개 넣어서 파는 이 제품이에요. 여성분들 화장할 때 쓰는 스펀지입니다. 스펀지가 너무 메마르면 이거를 이제 몇번 두들기다가 여기에 응고된 것처럼 막 찌꺼기처럼 붙어요. 그래서 스펀지는 살짝 물기를 조금 가지고 있어도 저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약간 물기를 좀 가지고 있고, 스펀지 도색은 한 번에 다는 안 돼요. 이 발색이 완전히 뽀얗게 나오려면은 한 두세 겹은 다시 도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두세 번 올려준다는 그 생각을 하면서 두껍지 않도록, 뭉치지 않도록 얇게 펴 발라주는 게 좋아요. 맨 처음 이렇게 올려줄 때는 약간 얼룩덜룩해질 수 있는데, 어차피 두세 번 올려주면 뽀얗게 변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고 뭉치지만 않게 해주시면 좋아요. 자, 이 정도만. 그래서 보면은 매끈하죠? 매끈한데 색만 얼룩덜룩하잖아요. 이건 괜찮습니다. 네, 이거 한두 번 정도 더 덮어주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말려줍니다. 말리는 거는 한 하루 이상 좀 뽀얗게 말려주는 게. 자, 또 이제 날이 바뀌었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렇게 한겹 올리는 걸 보여드렸는데요. 지금 다 마른 후에요. 며칠이 지났고. 이 상태에서는 너무 색깔이 안 이쁘게 얼룩덜룩하기 때문에 오늘 두 번째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 시간에 네모네모나게 잘랐더니,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끝부분들의 물감이 더 여기에다가 자국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울여가지고 오늘은 이렇게 해가지고 도색을 해줄게요. 너무 많이 찍으면 보이죠? 이제 두 번째로 올려줍니다. 느낌 보니까 세겹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두 번만으로는 안 되겠죠, 그죠? 스펀지 도색을 하고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도료를 부어버리고 싶어요. 되게 이제 무광택하지 않나요? 그쵸? 이게 한번 올린 거, 이게 이제 두번 올린 거. 근데 아직 요런데 땜빵이 생겼어요. 자, 어쨌든 요렇게 이제 두 겹. 이런 식으로 올려주시면 되고, 제가 찍는 시간 단축하려고 이렇게 두겹더 올려왔어요. 다른 부품들. 근데 이제 이런데 이제 살짝 약간 이제 이렇게 얼룩이 좀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다가, 자, 세 겹째는 정말 얇게 해가지고. 짜잔. 자, 이거는 이제 세 겹이 된 거예요. 깔끔해졌죠? 세겹 정도면 되는 것 같아. 짠, 됐죠? 잘 보시면 매끈한 게 아니라 약간 오돌도돌해 보이실 거예요. 그게 이제 스펀지에 빵꾸들 때문에 얘가 그런 느낌을 내는 거고, 도료 자체가 광택이 흐르는 게 아니라서 약간 무광이 돌죠.
자, 그러면 나머지 제가 또 이제 폐겹으로 올려오고 이제 중요한 작업을 하나 할 거예요. 바로 자, 이걸 꺼낼 때가 왔네요. 자, 요거는 이제 도색이 다 된 거는 아닌데 여기에 대보려고 지금 딱 꺼내왔어요. 이게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립이 되는 거라서 지금 좀 걱정입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마스크를 작업을 해볼게요. 바로 이겁니다. 쭉! 탄력이 얼마나 좋은지! 우와! 이거 보시죠! 이게 바로 스타킹의! 아! 스타킹의 쫀쫀함이다! 그리고 요거는 살짝 도톰한 걸로 준비했어요. 그리고 처음에 컨셉은 진짜 아예 칠흑같이 어둡게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도형을 만들려고 했거든요. 근데 누가 봐도 솔직히 업비치 얼굴이고 땅댕이도 지금 이렇게 살릴 거거든요. 그래서 본체를 다 드러내기로 했어요. 살짝 보이게 하려고. 얼굴이. 그래서 어둡게 조절하는 게 관건일 것 같아. 이 정도? 이 정도 어때요? 이렇게 실수로 하고 여기에 도형을 그리자. 세모, 네모, 동그라미. 아, 이거 도둑이 줄 알겠네. 이 정도 감도 괜찮네요. 이게 관건이야. 이거를 어떻게 여기다 붙이냔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묶어보자. 하고 여기를 뚫으면은 딱 안 되려나? 여기에 부품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해가지고 이렇게 넣어야 된단 말이죠. 이거를 약간 옆으로 해야 되겠다. 구멍을. 아오, 쉽지 않네 이거. 이쪽을 확보를 하고. 안 돼! 그라데이션! 잠깐만! 오케이, 오케이. 이 부분이다. 이 부분으로 가게 해야 해. 이렇게. 대충 이런 식으로 해서 됐죠? 됐지 않아요? 이걸 이제 힘을 더 줘가지고 딱 그 누르면 될 것 같아요. 짠! 여기에 이제 도형 그리면 귀엽죠? 요렇게 하자. 여기에 이제 도형 그려줄게.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합체도 조금 해주면서 이 마스크의 디테일을 올려줄 건데요. 마스크가 오징어 게임을 보면 접어가지고 이렇게 딱 탈착을 해서 이렇게 접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요렇게도 귀엽지만은 여기에다 디테일을 조금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할 것? 짜잔! 전기 테이프. 까만색이어가지고 요걸 이제 붙여줄 거예요. 그 업비치 얼굴을 일부러 제가 약간 이제 드러나게 이렇게 했어요. 그냥 깜깜한 것보다는 이게 또 더 귀여울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 업비치 얼굴을 조금 가릴 수도 있지만 언뜻 이렇게 딱 보이는 것만으로도 귀여우니까 이 머리 위에 도형 그려주는 건 합체를 한 다음에 할게요. 왜냐면 여기에 먼저 도형을 그린 다음에 합체를 할 때 또 이게 막 스타킹이 당겨지거든요. 그럼 좀 도형이 도색한 게 잘못될 수도 있어서 일단 먼저 합체를 하고 저는 살짝 얼굴이 이제 드러나도록 이렇게 전기 테이프 이걸로 마스크 디테일 좀 더 살려줬습니다. 뒷부분 보여드릴까요? 난리 났죠? 이거 이제 곱하기 3 볼렁 볼렁 이렇게 이제 지금 3개를 만들었고요. 자, 이제 약간 개미들의 하이라이트 바로 여기에 도형을 그려줄 건데 이 개미들이 오징어 게임을 보시면은 직급이 있어요. 대장 개미가 있고 그 아래 가질구레한 거 하는 일개미
애들 있고, 그 다음에 중간 관리자, 중간 애들 있어요. 근데 중간 애들이 주로 약간 이제 총을 들고 다녀요. 그래서 다 총을 들려주면은 조금 무서우니까 주로 오징어 게임 그 안에서 총을 썼던 그 도영이 세모더라고요. 세모. 걔한테는 총을 들려줄 거고 나머지 동그라미랑 네모한테는 다른 걸 들려줄 거예요. 네, 그것도 직접 만들어서 들려줄 건데 뭘 만들지 기대해주시고. 자, 일단 그래서 여기 마스크에다가 각 계급에 해당하는 도형을 그려줄 겁니다. 일단은 프라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도료를 새로 사왔어요. 짜잔! 섬유용 도료입니다. 사실 이 브랜드 같은 거 잘 몰라요. 그냥 고속터미널역에 있는 한글한문고 가서 섬유용 그 도료들 중에 그렇게까지 안 비싼 거 2개에서 10,000원 줬는데, 아무래도 검은색 바탕에 흰색을 올리는 거라서 약간 차폐력을 올려줄 수 있는, 네, 이름이 무슨 화이트였는데 이거 잘못 읽을까봐 못 읽겠어요. 네, 이거를 먼저 올려줘야 된다고 써있었어요. 그래서 2개를 샀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냥 화이트. 자, 도형을 그려볼까요? 아, 이거 떨리는데. 네, 이건 붓도색 할 겁니다. 이거는 이쑤시개로 할 수가 없어요. 얘네도 다행히 사용법이 물에 희석해서 쓰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만능 바레트 있죠? 도색할 때도 썼던 거 그거 준비했고, 여기다 짜가지고 물 조금 뿌려가면서. 자, 일단은 서페부터. 자, 일단은 무슨 도형이 제일 쉬울까요? 세모부터 그럴까? 동그라미가 제일 어려울 것 같지? 여기 눈을 가리지 않게 작게 그려줄 거예요. 세모부터 그려보자. 떨려. 아유, 너무 큰가? 그래도 서페만 했는데 발색 좀 되네요. 자, 좀 이따가 본 색깔 올려줍시다. 자, 이제 본 도색을 올려보겠습니다. 이렇게밖에 그려주지 못해서 짜잔, 마스크 하세요. 자, 세모 완성. 이 녀석이 제일 무시무시해요. 이 녀석이 총 들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얼굴, 네, 오늘 완성을 해봤습니다. 동그라미, 네모, 세모, 이렇게 개미들 종류별로 만들었고, 다음 시간에 몸통이랑 라이언 들어가도록 합시다. 알았어. 자, 이제 다음은 몸통인데요. 이 엉덩이는 그대로 살렸어요. 어피츠의 매력 포인트인 것 같아서 가리거나 처음에는 주머니 같은 거 만들어서 좀 가려보려고 했는데 그냥 살리기로 했어요. 빵댕이 넣어주고 이 여기 허리띠 디테일을 만들어줄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거 테이프로 붙여도 느낌 나더라고요. 잘 붙어있고. 분기 테이프를 사용해서 허리띠를 만들어줄게요. 생각보다 잘 붙어있어요. 살짝 튀어나와 있어서 더 입체감이 있는 것 같아요. 몸통 완성. 이제 도색해준 팔을 꽂아줍니다. 다리도. 이제 후드를 씌워볼게요. 자, 여기 후드까지. 짠, 몸통 완성. 여기 이제 머리를 씌우면 짜잔! 개미 완성! 가동성 때문에 여기를 좀 깎아냈는데 결국 최종 조립하면은 여기는 거의 못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일단은 수채는 끝났습니다. 수채는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론트맨!
프론트맨은 그냥 날로 먹었어요. 그 어피치도 그렇고 라이언도 그렇고 얘네의 그걸 살려주기 위해서 얘네 캐릭터인 거를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라이언은 무광마감 올려왔고요. 후드도 검은색으로 도색하고 무광마감 올려왔습니다. 근데 이 프론트맨이 드라마를 보면은 약간 독특해요. 입고 있는 옷이 뭔가 메탈도 아니고 유광도 아니고 무광도 아니고 비닐 소재인지 좀 반짝이는데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 그냥 무광마감으로 까맣게 만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눈은 유광마감 해왔어요. 눈만 조금 반짝이고 이쁘라고 눈하고 코만 유광이고 나머지는 이제 무광입니다. 눈이랑 코 반짝이죠? 아, 너무 날로 먹은 것 같지만 프론트맨은 완성입니다. 네, 이렇게 프론트맨은 이렇게 완성이고요. 프론트맨의 마스크랑 개미들 손에 쥐어줄 거 그거는 짠 이걸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컬피 드라이 자연 건조 클레이고요. 좀 작게 만들 거예요, 마스크를. 얘는 더 입체감을 내주고 싶었는데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어요. 그냥 이제 마스크 느낌만 내도록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눈 망사 저 까만 거를 이렇게 크게 붙여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고 이거를 이제 라이언이 쓸 수가 없죠. 너무 작잖아요. 손에 들려줄 거예요. 라이언이 너무 얼굴이 커서 이걸 못 쓰는 걸로 이제 이렇게 해서 말려가지고 도색해주고 그거 하나 붙여주고 할게요. 그리고 어피치들 거, 어피치 손에 들려줄 거는 한 녀석은 총 한 두 녀석은 바로 달고나 올려줄 거예요. 여기에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우산은 자신 없고 제가 동그라미랑 네모 그려줘야 되겠다. 동그라미 어려우니까 세모 그려야겠다. 달고나는 약간 판으로 이렇게 누르니까 주변이 약간 동그랗게 좀 아 이런 식으로 말려가지고 이제 그 색칠을 해줄 거예요. 자 이렇게 달고나 두 개랑 가면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거 마르면 이제 도색해줄게요. 자 일단은 이제 남은 게 진짜 별로 없어요. 프론트맨 마스크하고 베이스 조금 하면은 끝나거든요. 짜잔. 지난 시간에 스컬필 드라이로 프론트맨의 마스크를 이렇게 좀 귀엽게 만들어 봤는데요. 막 원래는 이렇게 입체적인데 제가 조각적으로는 너무 문외한이라서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평면에 그런 이제 느낌만 냈어요. 각지게 이렇게 입체적이어야 되는데 이 정도로만 그냥 느낌을 냈고 오늘은 이 이제 지점토로 만든 거기 때문에 지점토가 아니라 스컬피라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약간 좀 자국들이 안 이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다듬어 준 다음에 이제 도색을 해줄 거예요. 네, 저는 요런 좁은 곳에다가 해야 돼서 종이사포 준비해 봤어요.
자, 이제 도색을 해줍시다. 프론트맨 마스크이기 때문에 검은색으로 요거부터. 참고로 이 스컬피드라이는 아크릴 도색이 이제 가능하다고 했어요. 제가 스컬피드라이를 쓰는 게 처음이기 때문에 일단은 도색이 가능하다고 해서 이걸 해볼 건데, 서페를 한 겹 그 바이오 거를 올리고 싶었지만은 그냥 요걸로 덧칠로 그냥 네, 느낌을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마스크 쪽 한번 도색을 해줬는데, 한 겹만 이제 마른 상태 보고 조금만 더 칠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짜잔! 네, 다이소에서 사온 방충망 스티커로 눈 부분이 약간 이렇게 가려져 있잖아요, 그죠? 요거 이렇게 오려가지고 여기다가 붙여서 활용 점점 딱 네,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이제 꾸덕하게 하루 정도 말려주죠. 스컬피드라이도 꽤 이제 오래 말렸었거든요. 자, 그리고 달고나에는 이거 칠하려고 따로 도료를 샀어요. 달고나 색깔을 평소에 쓸 일이 없어요, 프라에. 그래서 요 녀석을 위해서 샀는데, 그냥 뭐 이 회사를 좋아해서 산 거는 아니고 저렴해서 이걸로 샀어요. 자, 짠. 오! 이것도 칠해놓으니까 달고나 색깔 같긴 한데? 여기에다가 약간 더 진한 색으로 그 조금 이제 군데군데 약간 더 그 진하게 약간 탄 느낌 좀 내려고 하거든요, 이게 황토색으로. 근데 그냥 이렇게 봐도 뭔가 약간 달고나 느낌 나지 않아요? 이게 말랐을 때 너무 유광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살짝 유광이 지금처럼 돌아줘야지 맛깔나 보일 것 같은데, 살짝 유광 마감제를 뭐 뿌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프론트맨 도색을 한 겹도 안 올려도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디테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떼가지고 안쪽에 검은색 추가로 도색을 해줍시다. 짠, 달고나도 잘 말랐습니다. 자, 요 상태도 지금 되게 달고나 색깔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다가 한 겹 더 도색을 해줄 거예요. 달고나를 보면은 약간 더 익은 부분들이 있어요. 요런 거 있죠, 요런 거. 이런 거를 좀 표현하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약간만 군데군데 조금만 저걸 넣어줍시다. 여기에 먹선 같이 좀 이렇게 넣어줄까, 약간 갈색을. 이거는 테너라인 악센트 컬러예요. 근데 브라운인데 제가 이거를 웨더링용으로 사놨지만은 잘 안 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에나멜이야. 그래서 조심해서 넣어줘야 될 것 같은데, 넣자마자 좀 닦아주고. 자, 여기 먹선을 좀 넣어줘 볼게요. 정도? 요러면은 약간 설탕이 좀 이렇게 요런 느낌? 볼록? 아, 이게 더 진했어야 되는데, 조금 더 진한 갈색 돌이 없는지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요. 그냥 이렇게 노란색이었을 때보다는 좀 낫죠? 짠! 달고나 끝! 그리고 자, 이제 그 다음으로 마스크 디테일업을 해줄게요. 이거는 프론트맨 거, 다이소에서 산 방충망입니다. 록타이트를 한번 사용해서 붙여줘 볼게요. 여기에 접착제 조금 묻었어요. 너무 신경쓰여. 이거 어떡하지? 타포로 밀어내고 다시 도색해야 되나? 됐다. 마스크 같죠? 이게 최선이었어요. 마스크 같지 않아도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이 이상은 못합니다. 자, 이제 이거 말리고, 자, 이제 마지막 작업이네요. 베이스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스는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그냥 까만색 위에다가 세우면은 별로 안 이쁘잖아요, 그쵸? 그래서 약간 그 오징어 게임이 옛날에 우리가 게임하던 거, 친구들이랑 막 하던 거, 그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동심동심 느낌 날 수 있는 거, 자,
잔디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것도 다이소에서 1,000원 주고 샀고요. 이거를 간단하게 이렇게 올려주고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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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 찍 찍 자 이제 순정으로 다 붙여줬는데요. 다행히 조금 이제 좀 튼튼하게 잘 붙은 것 같아요. 베이스는 막 이렇게 저렇게 가지고 안 하니까 그러면 한번 세워만 볼까요? 이 잔디 사이에 막 구멍이 많으니까 거기 맞춰가지고 짜잔! 네, 베이스 완성! 이렇게 잔디 위에 그리고 여기에 가짜 이제 안손에 무엇인가를 딱 들려주도록 할게요. 자, 작업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완성 리뷰 또 간단하게 네, 따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작업기 끝!